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면 어떤 고기를 선택할 거냐고? 너무 어렵지만 이번 달은 갈비! 저희 가게는 2008년에 처음 오픈해서요.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은 구운 돼지갈비 전문점으로 냉면과 함께 돼지갈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운 돼지갈비 전문점? 그러고 보니 진짜 불판이 없네? 담양식을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해보고 손님들에게 많이 여쭤도 봤었는데 손님들께서 담양식을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이제 당연하게 손님들이 더 찾으시는 방향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5대 갈비는 말 그대로 저희 갈비대 번호인데요. 5번 갈비대는 뼈 삼겹과 같은 부위다 보니 기름기가 더 많고 해서 조금 더 풍부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돼지갈비라는 메뉴 특성상 뼈에 붙어있는 살이다 보니 그램수에 비해서 드실 수 있는 양이 조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들에게 이제 더 많은 또 풍부한 양을 드리고자 이제 저희가 목살을 같이 섞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양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옛날부터 고수해오던 그 양념 레시피 그대로 쭉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제 한 장 한 장 석쇠에 올려 불판 위로 올라갈 준비 완료! 오? 그런데 수치로 굽는 게 아니네? 몇 달이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가장 맛있는 맛으로 고객님들께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창까지 입혀져서 진짜 맛있겠다. 구우시는 김에 동글동글 떡갈비도 주세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은 갈비보다 떡갈비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너무 감사하게도 떡갈비도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반찬이 이렇게나 많아? 저희 아버지의 고집이신데요. 고깃집이라는 데에서 고기만 먹고 간다기보다는 한 끼 식사 제대로 하시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까지도 반찬을 여러 가지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냉면에 두부 탕수육까지 기본이라니 오랫동안 사랑받는 집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돼지갈비 옷에 냄새별 걱정 없고 특히나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족 외식 메뉴로 딱이야. 갈비를 냉면에 싸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 중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육장 소스에 찍으셔서 개인 양파절임과 함께 쌈을 싸가지고 드시는 게 또 입안에 가득 차서 풍부한 맛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돌판 비빔밥은 먹고 가야지. 쓱쓱 비빈 다음 돌판에 살짝 눌러 먹는 맛.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해 주고 계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이제 데리고 오신 자녀분들이 또 그 밑에 자녀분들 계속 이렇게 데리고 오실 정도로 항상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항상 만족하고 맛있는 식사하시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가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도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데 한정식 집 같기도 하고 룸 위주라서 모임하기 좋겠다. 약 18년 동안 이 보리굴비 전문 메이커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아왔는데요. 갈비찜은 가족끼리 와서 또 어르신들이 옛날 그 갈비찜 있잖아요. 우리 그 전래식으로 그런 그 갈비찜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갈비찜을 시작했는데. 보리굴비도 소갈비찜도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음식들인데 보통 솜씨가 아니신가 봐. 갈비에 막이 있어요. 그 막을 걷어내야지 막 있는 상태로 나가면 좀 질깁니다. 그래서 기름과 막을 걷어내야죠. 걷어내고 그 갈비만 따로 절단을 해서 칼집을 내줘야 돼요. 먹기 좋게끔요. 갈비 부위는 저희는 왕갈비탕은 갈비대 한 대가 그대로 나갑니다. 이제 갈비찜은 이걸 토막을 내죠. 절단을 내서 완전한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찜을 만들어서 완성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고추 씨앗을 많이 넣습니다. 그 많이 넣어서 끓이게 되면은요, 굉장히 그 매콤하면서도 그 색다른 맛이 나요. 다 끓인 다음에 불을 끄고 포도주 두 병을 넣습니다. 그러면 맛이 달라져요. 매운 갈비찜만 숙성된 소스가 들어가서 매운맛을 내게 됩니다. 매운 갈비찜이죠. 색깔만 봐도 혀가 아린 느낌. 매운 갈비찜은 그 맛에 먹는 거지. 색색 잎을 덮은 소갈비찜.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이렇게 먹지. 소갈비찜은 소스 한 방울도 버릴 수 없는 법. 밥 한 공기 더 주실래요? 왕갈비탕은 그 서울시 깍두기가 나오죠. 깍두기 국물을 갈비탕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좀 맛이 좀 색다릅니다. 저희 주 메뉴가
그 굴비가 포함된 메뉴였는데 이제는 색다르게 갈비탕과 갈비찜이 나가기 때문에 손님들이 더욱더 많이 찾아오시지 않겠냐 하는 큰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시 태장동, 이곳엔 원주천 양쪽으로 잔디밭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 들판 위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을 단풍만큼 알록달록 옷을 입은 어르신들이 모여 특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들판 위에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어르신들, 자세히 보니 열심히 공을 치고 계시는데요. 바로 골프 중에서도 요즘 열풍이 분다고 할 정도로 인기 있는 파크골프에 푹 빠져있는 분들이죠.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요새 인기가 워낙 많나요? 예, 많습니다. 시내권이 1200명, 문막이 250명 정도에서 1450명 정도가 원주시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열풍이 부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원주시가 파크골프를 즐기는 주민들이 가장 많아 명실상부한 파크골프 성지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원주시엔 25개 정도의 클럽이 결성돼 있을 정도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 분들이 파크골프를 사랑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일단 파크골프 사실은 저도 그냥 골프는 뭐 워낙 인기가 많지만 이 파크골프는 좀 저도 생소했거든요.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하고 똑같은데 그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홀 자체가 똑같이 구성이 되는데 파크골프는 일본에서 2003년도쯤 들어온 운동으로 공원에서 치는 골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요즘 떠오르는 운동이죠. 건강은 기본이고 재미까지 있어 참여도가 높습니다. 버디. 아무래도 이 골프라는 이 종목은 조금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골프장 가서 이제 뭐 부킹도 하고 뭐 이렇게 장비도 좀 비싸고 그런데 비용은 거의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한 달에 회원이 만 원 정도 회비만 내면은 자유롭게 와서 운동할 수 있고 특히 가정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회비 만 원만 내면 예, 그렇습니다. 이 파크골프장 이용료가 무료예요? 예, 그렇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운동 특성상 주로 하천 유휴부지에 위치하는데요. 시내와 접근성이 좋은 데다 준비물은 건강한 몸과 이 골프채 하나다 보니 접하기도 쉽죠. 그래서 4대 6의 비율을 보일 정도로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운동입니다. 골프와 게임 규칙은 동일한데요. 총 18홀 기준 적은 타수로 홀에 공을 넣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죠. 아, 굿샷. 현장에서 공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허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 허리가 많이 이제 정상으로 좋아졌고 또 예전에 무릎 수술을 해서 무릎이 안 좋았는데 그것도 좋아졌어요. 체력도 좋아지고 운동 효과도 큰 편입니다. 여기 오면은 그냥 탁 트인 저거에서 3시간 하려면 하고 뭐 5시간 하려면 하고 여기서 즐기니까 좋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요? 전부. 인생의 전부. 인생의 전부면 우리 저기 뭐야 그 가족분들은 어떻게 해? 우리 가족들이요? 네. 우리 가족들은 다 지금 뭐 아들이 뭐 큰아들이 뭐 연장 쉬운 다섯이고 뭐 다 성장해서 저들 다 사는데 얼마나 좋길래 저도 안 배워볼 수 없겠죠? 실제로 이렇게 노란색 조끼를 입고 계신 분들이 이 파크골프장에게 처음 찾아오신 분들을 또 많이 도와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손으로 감싸듯 채를 잡고 다리를 굽혀 채로 공을 옆으로 치는 것이 요령. 어드레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잡고서 딱 잡은 중심이 잡혔다 생각하면 기마자세 다리를 약간 숙인 다음에 네 저 가서 스윙. 저도 어디 가서 운동 신경하면 빠지지 않는데. 아니 연습 중.
어? 이거 뭐라고 하죠? 해저드라고 하나요? 예, 저희 그런 것도 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치시면 안 된다. 어디로 떨어지는지 몰라가지고. 이튼 넓은 불숲에서 콩 찾기란 마치 서울에서 왕서방 찾기처럼 어려운 일. 그래도 포기란 없다. 다시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하나 둘 그렇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저는 아직 초보 운동러네요. 그러나 자세나 치는 방법은 간단해. 2-3개월 꾸준히 치면서 실력을 쌓다 보면 누구나 푹 빠지게 되는 마성의 매력을 지닌 운동인데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라죠. 가성비 좋은 장비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고 간편해 어르신들에겐 최적의 운동이라 볼 수 있죠. 매일 나와요. 매일 나온다고요? 예.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데? 그래 아침에도 나오고 네. 저녁 때도 나오고 뭐 여기 나오면 아침에 네. 한 7시 반이나 8시에 나오면 보통 4-5시까지 치고 놀다 가요. 일단은 집에서 쌓였던 일 팽개치고 여기 나와가지고 하면은 자유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싹 풀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운동보다 저희 나이에 비해서 힘도 덜 들고 재미있고 이거는 언제 뭐 아무 때나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인 1조로 함께 뛰고 움직이기 때문에 친목도 다질 수 있는데요. 여기 오래 와서 치다 예.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얼굴을 알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공유를 해서 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또 여기 와서 친구도 사귈 수 있구나. 네네. 아. 마치 어르신들의 교류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친목 도문은 물론 가족이나 부부 사이도 무척 좋아지는데요. 부부가 같이 할 운동을 찾다가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남편은 골프채를 사주고 같이 치자고 얘기해서 같이 치게 됐어요. 근데 요즘 나보다 더 좋아해요. 이 취미생활이 이 파크 골프를 하다 보니까 운동도 좋고요. 아주 이게 건강성 좋고 많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진짜 좋습니다. 그 원주 시민 여러분 여기 오셔서 그 취미생활도 새로운 취미생활 가지시고 운동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돌보랴 일하랴 머리에 하얗게 내려앉은 세월의 무게를 파크골프로 날려버리는 시간. 어르신들의 보다 젊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하는데 우리 울산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배치 와라! 지난 11월 5일 태화강 심리 대박교 1원에서 2023 울산 카누 용선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한 150% 남아 있습니다. 이 대회는 카누의 다각화를 통하여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수상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2023 울산 카누 용선 대회 그 활력 넘치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23년도 울산 카누 연맹 해장대 카누 용선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카누를 좋아하고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300여 명 20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용선은 드래곤 보트라고도 불리며 중국 뱃놀이에서 유래한 경기입니다. 키잡이 1명, 붓잡이 1명, 노잡이 10명, 총 12명이 한 팀을 이루어 경쟁하는 단체 스포츠입니다. 그 울산시 체육회 전무이사님들끼리 모인 팀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운동 좀 하신다. 각자 종목만 잘하지, 그건 처음 합니다, 다들. 그럼 전무님은 어떤 종목 잘하세요? 아, 저는 유도합니다. 아, 진짜? 살면서 배를 타보신 적 있으세요? 배를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저어보신 적도 없어요? 그렇죠. 살면서 이런 걸 언제 해보겠습니까?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배를 타야 되는데 어떠한 각오로 타시려고요? 아, 1등할 마음으로 타는 겁니다. 뭐 전략이 있습니까? 일단 죽자 살자. 한번 보여주세요.
유독 파이팅 넘치는 팀이죠. 전직 SSU 강철부도로 이름을 알린 김민수 씨가 참여했습니다. 자, 우리 A-Day 팀은 어떤 팀이에요? 아, 저희는 기능성 운동을 하는 크로스핏 체육관에서 온 단체 팀이고요. 네, 오늘 용선대회 울산 한번 1등하러 왔습니다. 저희 부산에 위치했는데 부산에서 울산까지 원정을 온 만큼 한번 태화강 한번 불질러 보겠습니다. 근육 한번 보여주세요. 아, 살아있다. 네. 우와. 이번 대회에선 시민들을 위한 카누 체험 부스도 운영되는데요. 아, 이게 누굽니까? 대한민국 카누계 간판 스타, 자랑스러운 울산의 얼굴 조광희 선수를 만났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024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우리의 조광희, 대한민국의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카누 선수 조광희 맞습니까?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출발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누 국가대표 선수 조광희입니다. 지난달 1일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남자 카약 2인승, 4인승에서 두 개의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습니다. 2023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네. 아, 그때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금메달을 생각하고 이제 3연패를 노려보고 이제 항저우에 갔었는데, 경기력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끝나고 나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근데 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또 열심히 훈련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곳을 훈련하기에 좀 어떤 것 같아요? 저희 어디 지역 못지않게 굉장히 훈련하기도 좋고 바람도 안 불고 항상 따뜻하니까 겨울에도 이제 훈련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카누 타기에는 적합한 것 같아요. 대회가 시작되는데요. 파이팅!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 여기 물 위에 물 위 지금 출발을 앞두고 있어요. 저기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태화강 국가정원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있어. 달빛으로 물든 태화강에서 시작된 2023 울산 카누 용선 대회. 200m를 먼저 들어온 팀이 이기는 건데요. 카누는 마치 인생과 닮았죠.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온몸이 부서져라 노를 저어야 합니다. 벌써 1조의 예선 경기가 끝났는데요. 아니, 괜찮으세요? 멀리나. 혹시 어떤 종목의 전문님이세요? 저 유도입니다. 오늘 배 탄 소감 어떠세요? 멀미나요. 남산시로. 어디로? 열심히 패드를 저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손이 너무 아파요. 손이 했어요. 입에 단내 납니다. 너무 힘드네요. 진짜 여기 그냥 저희들이 그냥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너무 재미도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시민들이 물 밖에만 계시다가 물 안에 들어와서 태화강의 지금 현재의 모습도 보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보셨어요, 주변을? 아니요,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이번엔 김민수 선수가 속한 조의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근육의 힘을 보여줘! 근육의 힘을 보여줘! 참가팀들이 힘찬 북소리와 함께 열심히 노를 저으며 태화강 물살을 가릅니다. 과연 그 결과는요? 폭발적인 근육의 힘으로 김민수 선수가 탄 배가 1등 되겠습니다. 힘이 정말 대단하죠? 우승의 기쁨에 태화강으로 입수 세리머니까지 완벽합니다. 1등을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저희가 입수를 하고 승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 물속에 뛰어들었을 때 느낌은요? 그래도 이 맛을 또 알아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위해서 하지 않을까.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태화강과 함께하는 대회가 있다면 또 한 번 더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이렇게 물이 맑고 좋은 수역에서 레저 활동을 하니까 입수할 맛도 나고 이렇게 너무 좋은 경기 잘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울산 카누 화이팅! 이번 선수들은 남다른 피지컬입니다. 번외 경기가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전국의 카누 선수들 대 1, 2등 이렇게 배가 두 대 출전하게 되거든요. 과연 오늘의 승자는? 복잡이로 김원진 리포터도 나섰는데요. 흥미진진합니다. 화이팅!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져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울산 시민들이 1등해야 돼야 안 되겠어요?
긴장되는 순간 드디어 출발합니다. 초반 속도는 비슷한 것 같죠? 그 순간 갑자기 국가대표팀 배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마치 한 마리의 용이 태화강을 가로지르며 날아오르는 모습 같은데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두 팀의 격렬한 노젓기. 일반 장마팀도 쉽게 질 수가 없죠. 최선을 다해 노를 지어봅니다. 그런데 북치러 갔던 김원지 리포터는 굉장한 속도감에 경기 내내 북치 한번 잡아보지도 못했네요. 무서워서. 이 박진감 넘친 경기의 결과는 카누 국가대표 완승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고 여기에 카누 있다는 거를 시민들이 더 많이 아시면 좋잖아요.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부산 시민 여러분, 태화강에 나오시면 저희 선수들도 있고 즐기실 수 있는 뭐 체험이나 문화활동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나오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즐거운 여가활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누 팀도 보시면 응원도 해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울산 카누 화이팅! 2023 울산 카누연맹 회장배 용선대회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울산 카누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태화강에서 즐기는 수상 스포츠의 매력을 제대로 알려주는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를 젓는 울산 카누 울트라가 응원합니다. 우리 동네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리포터 서예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나저나, 아 맞다, 제 피부. 아니 어제 긴장을 해서 그런지 밤을 설쳤지 뭐예요. 아 봐봐요, 푸석푸석해진 것 봐. 예쁘게 보이고 싶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가을철 맞이 피부 관리를 좀 하러 갈까요? 어? 진짜요? 어디서요? 어디? 저기? 저기? 아 여기?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피부도 푸석해지기 쉬운데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부 나이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지금은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위한 특급 처방이 필요한 때.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제도 제가 잠을 조금 설쳤더니 벌써 이렇게 푸석푸석해졌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환절기라서 다른 분들도 피부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오늘 상담 진행해드리고 제가 피부 예쁘게 가꾸어드릴게요. 본격적인 관리에 앞서서 리포터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해주시면 되세요. 설문지가 조금 많아서 작성하시는 동안에 OX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너무 좋아요, OX 퀴즈. 일단은 아침 세안을 하실 때 물로만 세안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제품을 사용해서 클렌징을 하시는 게 좋은지. 아무래도 물로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알고 계신데 물로만 세안하셨을 때는 베개에 묻은 먼지나 뭐 땀 노폐물이 배출되는 동안에 세안이 안 되기 때문에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 왠지 제가 물로만 할 때마다 트러블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또 하나는 미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스트를 자주 사용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있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 이건 딱 알아요. 제가 건성이어서 무조건 많이 써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미스트를 사용하실 때는 피부 겉에 있는 수분이 같이 증발되면서 피부 속의 수분까지 같이 뺏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스트를 사용하실 거면은 유분감이 있는 미스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왠지 뿌려도 뿌려도 계속 건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환절기를 맞은 피부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해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잔주름이 생겨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데요. 그래서 깨끗한 클렌징이 필수입니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생얼을 공개한 김에 꿀피부로 거듭나 보겠습니다.
지금 바르는 거는 각질 정돈 해드리는 휘핑 마스크인데 휘핑 마스크는 죽은 각질만 산화시키면서 정돈 해드리는 관리예요. 건성 피부셨잖아요. 아까 피부 타입 진단을 했을 때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자극 없는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모공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피부 타입에 따라 각질을 관리하는 주기도 다른데요. 건성 피부는 수분과 유분이 모두 부족해 각질 제거를 자주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지성 피부는 유분이 많아 각질이 두껍고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 적당하다네요. 각질을 제거한 다음 영양 팩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사실 첫 촬영부터 민낯 공개 아래서 좀 가혹하다 생각했는데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마음껏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딥클렌징과 각질 제거 그리고 영양 팩만으로도 눈에 띄게 달라진 피부 상태. 한층 더 환해진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껏 매끈해진 제 피부 보이시죠? 자, 또 다음에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고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꿀 피부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 아, 알겠다. 먹어서 꿀 피부 만드는 거 맞죠? 땡! 틀렸어요. 어디예요? 여기는 입욕질 만드는 곳이에요. 그럼 이것도 입욕질인가요? 아, 그럼요. 케이크 모양의 입욕제예요. 이곳은 향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입욕제 전문 공방입니다. 입욕제를 넣어 목욕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매끄러운 피부를 가꿀 수 있다니 피부 관리, 이보다 쉬울 순 없겠죠? 근데 저처럼 손재주 없는 사람도 만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다들 손재주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아주 멋진 작품 다들 만들어 가세요. 그럼 저도 선생님 한번 믿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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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베이킹 재료들이랑 색깔들을 이용해가지고 오늘 케이크 입욕제 만들어 볼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여기 종이에 위에 올라갈 데코 모양 간단하게 그려주시고 안에 이제 속 빵 색깔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어, 저를 닮은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손재주가 좋지 않죠? 그림은 자기만 알아봐도 되니까. 아, 저는 알아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속 색깔 적어주시면 되세요. 네. 주황색과 노란색. 네. 선택해봤습니다. 그럼 다 하신 거면 이제 저희 반죽 소분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케이크 입욕제를 만들어 볼까요?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로 만든 입욕제 반죽에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과 향을 더해서 잘 섞어주는데요. 다음은 반죽을 밀대로 밀어서 시트지 모양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각기 다른 색들이 섞이지 않게 중간중간 손을 잘 닦아주어야 한다는 점. 정말 한땀 빚었는데 약간 장인정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그림 스케치한 것처럼 위에 꽃 올려주시면 이제 마무리. 아까처럼 꼼꼼하게 반죽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조금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아까보다는 반죽 실력이 느셨어요. 다행이다. 다들 이 데코하기 전까지는 되게 좋아하시는데 데코하면서 그만하시겠다고. 아, 진짜요? 데코가 그렇게 힘든가요? 근데 완성된 작품 보시면 다들 엄청 뿌듯해하고 가세요. 그렇다면 저도 끝까지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보겠습니다. 네. 이제 장식만 올리면 케이크 입욕제가 완성되는데요.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면 입욕제에 천연 오일을 추가하거나 좋아하는 향의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넣어줘도 좋답니다. 짜잔! 케이크 입욕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선생님,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혼자 와서 만들기도 좋고 아니면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연인과 와서 이렇게 만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혼자서 여수 호캉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주로 부부나 커플분들이 많이 데이트하러 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너무 좋은 체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가을철 맞이 피부에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해봤는데요. 덕분에 이번 가을은 피부 걱정 하나도 없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올가을은 수분은 채우고 스트레스는 싹 날려버리는 촉촉한 가을 보내세요. 그럼 안녕! 어디선가 들려오는 푸근한 아코디언 소리. 풍금 소리 같기도 하고 하모니카 소리 같기도 하고 언제 들어도 정겨운데요. 깊어가는 가을, 아코디언으로 인생을 노래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가슴을 울리는 아코디언의 매력에 푹 빠진 춘천 아코디언 동호회를 만나봅니다. 아코디언 동호회를 만나러 간 곳은 춘천시 석사동. 자그마한 연습실에는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계신데요. 가슴에 하나씩 품고 계신 악기는 바로 아코디언. 저는 이렇게 아랑도롱처럼 멋지게 생긴 남자 옆에 요 여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너무 욕심이 과했어요, 제가? 우리 둘이 이렇게 웃고 즐기다가도 연주만 시작되면 진지해지는 아코디언 동호회원들. 은퇴 후 노년을 즐기기 위해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른손은 멜로디, 왼손은 베이스, 중간중간 바람까지 넣어줘야 연주되는 아코디언. 소리에 반해 시작하게 됐지만 연주 방법이 쉽지 않아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남편이 색소폰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안에만 이렇게 있고 하니까 나아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활동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여기 데려와서 소리도 좋고 또 치매 예방도 많이 되고 손을 손발 움직이 발만 움직이지 다 움직이니까 그 이제 뭐야 운동도 많이 되고 그래서 뭐 주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 음악 소리가 좋더라고 듣기가. 우리가 또 젊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보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 아코디언에 미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간만 나면 와서 이거 만지고 올려주고 때려주고 두들겨주니까 이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우 재밌죠. 재밌고 이걸 할 수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아주.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좋죠. 가족적인 분위기고. 그 사랑방의 모임이랄까 뭐 이런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그 이제 든든하죠. 여기 이제 식구들이 많으니까 내가 아파도 문병은 오겠지. 예, 그래서 든든해요. 그래서 이 동호회 우리 회원들이 참 단합이 잘 돼 있고. 2019년도에 결성돼 활동하고 있는 춘천 아코디언 동호회. 지역주민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공연 등 불러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멋진 연주를 들려주십니다. 아코디언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시네요. 춘천에 악기사를 전부 114로 찾아가지고 아코디언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코디언 가르치는 학원도 없고 교습소도 없고 그 작년에는 그 선생님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하고 둘이 독학을 한 거지. 둘이 1대1로 그 장 선생님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악보가 안 보인다라는 거야. 악보가 안 보이니까 여기 나오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날 보고 하는 얘기가 형님이 자고는 어떻게 됐든 춘천의 아코디언 이거 동아리는 자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끊어지 인맥을 끊지 말고 끌고 나가라. 이런 열정으로 5년째 동호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최근에 새로 식구가 된 신입 회원의 연습도 김경환 회장님이 직접 맡아서 가르쳐 주십니다.
강사님도 없이 회원들끼리 서로서로 가르쳐주면서 한곡한곡 배우고 있습니다. 같이 연결이 돼서 나가야지 음악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손에다 제발 손에 힘을 빼야 돼. 접촉선도 지금 아직은 베이스가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제일 막내고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근데 요 지금 처음이지만은 하다 보니까 참 재밌고 즐거울 것 같고, 우리가 노후에 즐겁게 치매도 안 걸리고 사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아코디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모여가지고 차 한잔하고 옛날 얘기도 하면서 음악도 즐기고 자식들도 또 좋아하고 또 우리도 노후에 또 상당히 좋고. 가을과 잘 어울리는 악기인 아코디언을 들고 아름답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야외에서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낭만과 분위기가 한층 더해지는데요. 심장을 울리는 아코디언의 소리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코디언은 나의 영원한 친구. 나 갈 때까지, 힘 있을 때까지 칠 수 있는 좋은 친구. 저는 악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영원히 악기하고 살 겁니다. 아코디언은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다음. 이 아코디언이 나의 삶의 보람이고 나의 참 이 중요한 게 이게 참 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굉장히 아끼고 있거든요. 그 아코디언은 제2의 인생, 노년에 즐길 수 있는 저의 제2의 인생이 좋은 친구들, 선후배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회원들과 다시 만난 곳은 춘천의 한 복지관. 깜짝 연주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연들 앞두고 동호회 홍보와 공연 무대까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물론 의상과 메이크업도 빠질 수 없겠죠. 메이크업을 살짝 했어요. 뭐 했어요? 루즈. 저 음악이 좀 더 세게 쳐야 되는 거. 거기서 좀 살살 쳐도 잘 들리는데 거기는 음악이 퍼지니까 좀 더 힘을 더 주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활발하게 크게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거기는 좁으니까. 자신감. 못해도 여기 오면은 신나자 음악이 꽝꽝 울려주니까 그게 좋아요. 아무쪼록 저희 춘천 아코디언 동호회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연주가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열심히 연주를 하겠습니다. 춘천 아코디언 동호회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동요와 흘러간 옛 가요들을 위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연주하는 멋진 모습에 관객들의 호응도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에 보답이라도 하듯 관객 앞으로 나온 회장님의 센스 있는 무대 매너. 흥겨운 리듬 속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겠죠. 아코디언 연주에 맞춰 댄스를 선보이시는데요. 아코디언 동호회의 연주와 분위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노란 단풍잎 선물까지 흥많은 어르신도 아코디언 소리가 좋으신가 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참 고마워요. 고마워요. 왜 이렇게 좋은지. 앞으로의 계획은 이 아코디언이 춘천에 많이 활성화해가지고 우리 회원이 더 증가되고 정말 춘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즐거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저의 꿈입니다. 가슴으로 연주하는 악기 아코디언. 연주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매력을 느끼는데요.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아코디언으로 새로운 배움의 재미와 활력을 얻습니다.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동호회 어르신들, 앞으로도 멋진 연주 기대할게요.